이게 뭐냐면 스콘이에요. 근데 스콘 이게 찍는 게 없어서 그냥 집에 있던 저기를 했는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. 이게 뭐냐면 이거 하트 모양으로 했는데 이렇게 돼 있어. 요거는 이제 그 뭐지? 벚꽃 모양. 다 먹어. 근데 여기다가 레몬 제스트를 넣었는데 제가 전에 이제 그 12월 달인가 그때는 마들렌을 이제 종종 해 먹어가지고 마들렌은 레몬 마들렌이 제일 맛있거든요. 근데 레몬 제스트를 만들어 놨어요. 근데 그거를 지금 몇 달이야? 몇 달을 가지고 있다가 버리기 아까우니까 여기다 넣었어. 그랬더니 좀 맛이 좀 이상해. 아니 근데 이상하게 못 버려. 근데 결국은 다 먹어. 먹어서 똥으로 버려. 이게 근데 이제 저기 제가 이제 졸업 저기 선물로 이제 어느 분이 그 스콘하고 이제 그 이렇게 그 스타벅스에서 파는 걸 했어요. 선물을 줬어요. 이렇게 기프트로. 그래서 이제 그걸 먹어봤는데도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이제 집에서 만들어 보기로 했어. 근데 이제 첫날 그 먹었고 바로 뺐을 때는 뭐가 맛이 이래 그랬는데 이제 하루 뒀다 먹으니까 약간 이제 그 스콘 저기가 있어요. 근데 이제 맛을 배려서 다음에는 바닐라 에센스를 넣어야 될것 같아요. 여기 이제 그 여기 레몬 제스트가 있어요. 근데 사실은 이게 너무 많이 넣어서 그래요. 레몬 제스트를 세 개를 만들어 놨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많아서 내가 거의 반을 집어넣었어.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한 숟갈만 넣어도 되는데 몇 숟갈을 집어넣어가지고 아무튼 이상하게 이제 손이 커졌는지 아니면 뭔가 이제 계량을 잘못해요. 예전 그러니까 음식은 맛있는 게 뭐냐면 적당하게 그 양념을 넣는 거거든요. 그게 맛의 포인트야. 근데 이제 계속 있다 보니까 하긴 하는데 골고루 안 해서 그런지 점점 음식 솜씨가 형편없어져. 아 이거 뭐야 이거. 점점 음식 솜씨가 형편없어져. 그리고 뭔가 좀 지나치게 넣어. 과도하게. 아유 이빨 큰일 났다. 이거 이빨 큰일 났어. 그러니까는 양을 차라리 덜 넣으면 싱거워서 조금 더 넣을 텐데 막 넣어요. 그러니까 예, 엊그저께 저기 김치가 다 떨어졌어요. 근데 열무를 이제 아니 단으로 살 때는 모르겠는데 키로로 사니까 4키로가 많은 것 같더라고. 그래서 2키로를 샀어요. 그랬더니 그 5리터 그 김치독에 반도 안 돼.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4키로 사가지고 담아야 될것 같아. 그래야 좀 먹잖아요. 2키로 사면 한 얼마나 먹으려나? 일주일? 이게 뭐야? 맛있겠죠? 맛은 있어요. 근데 저긴 저 레몬 제스트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조금 그래. 아니. 아, 자, 내가 김치도 하는데 소금에 절였잖아요. 그러면 젓갈 조금 넣어야 돼요. 근데 저기 새우 젓갈을 두 숟갈 반을 넣었어. 이거 미친 거야. 한 숟갈만 넣어야 되는데. 그다음에 거기다 또 이상하게 간장을 넣고 싶어요. 그래서 간장을 또 두 국자를 넣었어. 근데 처음에 먹을 땐 짜서 이거를 먹으려나 먹을 수 있을까 그랬는데 이제 좀 지나니까 이렇게 맛이 조화가 되니까 그래도 먹을 만해가지고 계속 여기다 놓고 들락날락 하면서 한 저기 몇 숟갈씩 퍼먹었어요. 이게 맛은 있긴 한데 좀 짠기가 있어. 근데 이제 소금을 안 넣기 때문에 그나마 먹을 만한 것 같아요. 거기다가 무좀채 썰어 갖고 넣으면 더딱 좋을 것 같아. 근데 무가 없어. 아무튼 갈수록 그 음식 솜씨가 형편없어져요. 큰일 났어. 이게 어떤 식감이라고 해야 되나? 약간의 착 달라붙으면서 뭔가 좀 근데 이게 지금 레몬 제스트 때문에 배렸어요. 근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거 간식으로 이렇게 계속 해 먹어도 될것 같아요.